야, 그러면은 저기 뭐야, 우리가 참 너무나도 잘 아는 흔해빠진 동물이지만 새로우신 회원님들이 계시니 중무리를 한번 저기 뭐야 한 10분 정도 배워보겠어요. 그러면 북채를 다 잡으시고 잡으시고 중무리는 12박인데 그 12박 한 장단이에요. 12박 한 장단. 12박 한 장단이지만 저기 뭐야 서양 음악식으로 본다면은 4분의 3박자가 4개 들어있는 구조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4분의 3박자가 4개 있는 구조 혹은 4분의 4박자가 3개 있는 구조라고 봐도 그거는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이한 장단이 우리는 12박을 갖다가 길게 이렇게 해서 만약에 표기를 한다면 하는데 서양 음악 한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12박짜리 한 장단이 어디가 있어? 그런 거 없거든. 4분의 3박이면 4분의 3박 3개 들어가면 되는 거지, 4분음표. 8분의 6박자라 하면은 그거는 결국에 가서는 8분의 6박자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게 두박 개념이라고 봐야 돼. 두박. 어떤 두박이냐?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하나 묶은 그거 한 박, 또 하나, 둘, 셋 묶은 거한박 해갖고 그게 두박이야. 두박으로 8분의 6박자는 3박자 계열, 그러니까 3비트가 두개 있다 보면 과언이 아니야. 이것이 8분의 6박자니까. 그러니까 이 궁닥닥을 우리 국악에서는 한 박으로 보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인 거지. 8분의 6박자가. 그렇게 한다고 보면은 그게 많이 들어가야 6개 들어가고. 8분의 9박자 해봐야 그거 3개 들어간 것. 응? 그렇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무려 한 박씩만 해도 저기 봐야 12박이 들어가 버려야 돼. 그게 많아. 그래서 부담스러워. 그게 보기가 안 편해. 서양 음악 그 악보 구조에 익숙해져 있어갖고 또그 리듬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 12박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갖다가 4분의 3박자를 4개를 집어넣은 이제 하나로 본그 봐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4분의 4박자를 3개로 넣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우리는 엄밀하게 통으로 참 우리는 통으로 통도 크게 12박을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리 저기 동양 음악, 우리 한국 음악에는 장단에도 음향을 따져서 했어요. 이게 음이면 이것은 양인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걸로 치는 것은 아무튼 음이라고 봐야 돼. 손바닥으로 치는 것은 양. 그래서 그걸 골고루 섞었어. 만약에 중물이 12박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은 그게 저기 뭐야 구음으로 치면 덩궁 따궁 따딱 궁궁 척궁궁궁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덩은 원래는 같이 쳐야 돼. 합이야, 합. 합 이렇게 쳐야 돼요. 근데 합을 같이 딱 쳐버리면은 소리가 맥힌 소리가 나. 이게 소리가 절대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얘 하나만 덩칠때 소리가 더 울림이 좋아.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을 칠때 이제 거기서 저기 뭐야 편법을 쓰는 거야. 어떻게 쓰냐? 왼손이 마중을 나가고 먼저 그래서 선박을 먼저 먹여주고 얘가 정확하게 덩하고 시작하는 첫박을 알릴 때 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마중 올라가서 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덩인 거지. 구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는 구덩이라고 봐야 돼. 구덩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첫박이야, 1박.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나누는 거야. 이 합이니까 합치고 그다음에 이제 음량으로 나누는 거야. 합, 궁, 딱. 골고루 시작. 이제 한번 따라서 치셔봐. 합궁 따궁 시작. 합궁 따궁 이렇게 치셨어. 자, 북채는 이렇게 주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주고. 자, 왼손이 이제 궁이 될 텐데 여기 저기 뭐야 이북 언저리에다가 요래 대고. 근데 너무 이렇게 깍이 엄지를 대버리면은 이 일대 소리가 안나 좋게 안나이 궁이 고스란히 안 나니까.
요런 정도만 이렇게 반토막만 걸쳐. 엄지를 반토막만 걸치고 풍성하게 쿵쿵 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덩, 이게 쿵. 얘를 뛰는 거예요. 딱이야. 딱. 딱.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북구에서는 덩궁척 하고 덩궁척만 알면 다 끝나. 덩궁 딱, 덩궁 딱 척만 알면은 그 구음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고르게 섞는 거야. 섞어서 이제 그거를 하는 거니까 이게 덩궁 척궁을 치고서 그 다음에 다 나가면 돼요. 자, 집었어. 여기 잡았어. 그러면 이제 덩은 얘가 마중을 나가고 얘가 친다. 덩 시작. 덩. 그 다음에 궁을 쳐보세요. 궁. 그 다음에 딱. 그 다음에 척을 쳐. 척은 어떻게 치느냐. 왼손 오른손을 같이 치는 것이 척이요. 척인데 얘 왼손 오른손을 같이 치되 여기를 쳐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같이 시작. 척. 다시. 척. 다시. 다시. 요거 알면은 이제 이 구음을 고루 섞어서 열두박을 치니까 이 기본을 일단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알아둘 것. 척을 칠 때는 여기 이렇게 막 난잡하게 치는 게 아니라 북은 옛날부터 고법이라 해서 법이 있었어. 법도가. 딱 요만큼만 딱 이마 정도로 올라와서 아주 그냥 진중하게 딱 내려치는 거예요. 내려치고 이제 이 내려칠 때 대개는 딱을 칠 때는 이렇게 손등이 위를 보게, 이렇게 위를 보게, 이렇게 이렇게 쳤던 것이 딱이야. 딱은 이렇게 쳐야 돼. 그리고 더군다나 약간 비껴서 이게 못이 조르륵 박힌 이 못 밖에 여기 변죽, 이게 장구로 치면 변죽이요. 여기를 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딱이요. 근데 척은 이렇게 와서 여기에 북태에 복판을 때려줘요. 북태에 복판을 때려줘야 돼. 그렇지, 그게 척이요. 그리고 손도 뒤집어서 이렇게 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척이요. 예, 이게 척이요. 척. 자, 덩궁 딱 척을 쳐봅시다. 시작. 덩궁 딱 척. 좋았어요. 다시 시작. 덩궁 딱 척. 자, 이거는 지금 순서대로 친 것이 아니라 이 중물이 그러니까 북을 칠 때 모든 박자에서 다 통용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 저기 봐야 그 기본적인 그 소 저기 봐야 그 기법을 배운 거예요. 기본적인 연주법을 이제 추려서 배운 거예요. 가장 근간이 되는 덩궁 딱 척. 자, 이 재료를 가지고 안배를 배열을 해서 장단을 다 만들어내.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언모리, 어중모리 다 그런 이 내가 아까 했던 그 연주법, 그 재료를 가지고 다 버무려서 뭐 어떻게 버무렸느냐에 따라서 장단이 달라지고 그 간격을 어떻게 맞췄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빠르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장단이 달라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알면 자 이제 중무리부터 배워야 돼. 우리 저기 판소리나 남도민요나에서는 중무리가 제일 중요해. 왜? 그리고 중무리를 알면 중중무리는 자연으로 알게 돼. 왜냐? 똑같이 구성이 돼 있어. 중무리하고 중중무리는 단지 악센트 위치가 달라지고 속도가 조금 달라지면서 중무리와 중중무리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아셔야 돼. 그리고 이거는 장구에서도 통용이 돼. 이건 북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야. 북을 알면 북가락을 그대로 장구에 올려서 얼마든지 화려하게 부활시킬 수가 있어. 장구 잘 치면 당연히 북 잘 칠 수 있어. 그 메커니즘을 모르고 그거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을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못할 뿐이야. 저는 참고적으로 저는 장구 따로 배우고 북 따로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소리만 배웠어. 소리만 배운 중에서 장구와 북을 다 치게 된 거야.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장구고 북이고 그 소리를 1년 배우다 보니까 장구고 북이고 다 귀신이 돼버리더라고. 애기 때 배우는데 애기 때 배우니까 오직이나 빨라. 더군다나 우리 때는
배울 때 일주일에 한 번 배우고 이런 거 없어요. 일주일 내내 배워. 그리고 일주일 내내 배운 거를 선생님한테 독공으로 일주일 내내 배우지. 그것도 선생님 앞에서 1대1로 날마다 일주일마다 배워. 일주일마다 일주일에 7번 다 배워. 가서 배우지. 그렇게 한 시간씩 배우지. 그 연습을 하루에 5시간, 어린 나이에도 5시간, 길면 5시간, 짧으면 2시간 이런 정도를 연습을 날마다 해. 그러니까 1년 되니까 귀신이 딱 되어갖고 있어. 소리는 귀신이 아니지. 북장구 이런 것을 다르르르르냐 하게 되더라 이 말이오. 단지 소리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오. 가락을 알고 뭐 시김새 안다고 해서 소리가 끝나냐? 안 그러거든. 그것은 평생 배우야 되니까. 단지 그럴 뿐이었어. 단지 그 정도 배우다 보니까 가락이 어떻게 되어 있구나. 어렵지 않더라고 배울 때 소리도. 그렇게 됐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그게 10년 분량이야. 1년에. 1년에 그 옛날에는 1년에 10년 분량을 배워줬어.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가르칠 선생님도 없고 저기 뭐야 배우고 싶어도 그렇게 배우려면은 선생님을 도구로 사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그냥 먹여 살려주고 보약 지어다주고 모든 것을 다 하고 해야지 되는 판국이라 그건 비용 면에서도 안 되고 어떤 선생님도 자기 활동 접고 제자만 그렇게 해서 해주지도 않고 그렇다면 지금은 그런 교육은 있지도 않고 이제 우리는 우리 세대 그런 교육이 마지막 세대 받았던 세대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너무 포만하게 너무나 감사하게 그런 좋은 양질의 교육을 너무 집중적으로 받아서 그런 혜택을 본 사람이라 제가 저기 봐야 그렇게 조금 더 다른 저기 뭐 선생님들보다 만약에 열정이 더 있다면 있다고 하는 편이 그거예요. 제가 너무 혜택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저는 저에게 온 그 회원님들에게는 그렇게 풍족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포만하게 돌려드리고 싶은 그 욕심에서 사실은 그렇게 제가 좀 매달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머리를 다시 한 5분만 배워보십시다. 이제 그러고는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회원님들 때문에 이제 그리고 만약에 신입 회원님들이 다음 주에 오신다면은 6시 20분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집중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자 이제 중머리를 배워볼게요. 덩궁 딱궁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척이 아니고 덩궁 딱궁을 덩궁 딱궁 시작. 덩궁 딱궁. 자 이렇게 하면은 첫 구간이 이제 지나갔어요. 3분의 1 구간이 그다음에 딱딱궁궁. 요것이 이제 3분의 2 구간입니다. 딱딱궁궁.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척 궁궁궁 해서 마무리를 해야죠. 그 척은 이제 요렇게 들어 올려서 척 궁궁궁. 자, 이 여기에서 복잡한 문제가 생겼어요. 척하고 궁궁궁하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척하고 궁궁궁 하면서 북이 내려와서 북체가 내려와서 그 다음 박을 위한 준비를 해서 벌려줘야 됩니다. 그래갖고 덩 들어가야 되니까 왜냐면 이게 곡이 끝날 때까지 이 패턴이 무한 반복이 될 거니까 곡 끝날 때까지 그 유한적인 뭐 무한적인 건 아니죠. 유한적인데 그 곡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이 돼야 되니까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척하고 만심 놓고 있으면 안 돼. 그게 끝난 것이 아니요. 척 궁궁궁 하고서 이를 벌려 가지고 그다음 것을 준비를 해야 하잖아. 계속 그 패턴이 반복이 될 것인데. 응? 그 곡이 끝날 때까지 적어도 몇십 번이 반복이 될 것인데 내가 보니까 뭐 28장단짜리도 있고 내가 요새 지금 악보를 그리고 있거든요. 28장단, 뭐 30장단 막 이렇게 있더라고. 그러면 그것도 28번을 그 이 궁을 이걸 덩을 벌려서 해야 되는데 가만히 그러고 있으면 쓰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작! 덩, 궁, 딱, 궁 그다음에 딱, 딱, 궁, 궁 척, 궁 쿵쿵 딱쿵 딱딱쿵쿵 쿵쿵. 좋습니다. 쿵쿵 딱쿵 딱딱쿵쿵 쿵쿵쿵. 우리 고 선생님은 딱딱쿵쿵 할 때 딱딱 하고서 여기서 딱 대놓고 있어야 돼. 딱딱 하고서 쿵쿵 해야 돼. 예, 왜냐면
그래야 이렇게 이게 딱 절도가 있어 보이지. 딱딱 걸고 손을 어디다 둘지를 모르면 안 되거든. 내려와 있으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딱딱 쿵쿵 그래서 땅에 갖다 받쳐놓고 이렇게 있어. 멋있게 딱딱 쿵쿵 그러고 그냥 쳐 쿵쿵 이제 쳐간다면은 얼렁텅을 위한 준비를 하느라고 손이 내려와서 폼을 갖추고 내려와야 돼. 정비를 해야지. 그리고 이 통을 갈 거 다녀. 척을 이렇게 해서 허겁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는 척 꿍꿍 와하게 내려와서 탁 손을 벌려서 이렇게 나래짓을 해서 착 벌려서 정 가야 될 거거든요. 예. 네. 자 갑시다. 다시 시작. 꿍꿍 딱 꿍 딱 딱 꿍꿍 척 꿍 굿! 동! 궁! 딱! 궁! 딱! 딱! 궁! 궁! 척! 궁! 궁! 이렇게 척하고서 이렇게 이렇게 내리면 돼. 밑으로 준비를 해야지. 다시! 이거는 북은 폼생폼사를 해야 돼. 북은 도 저기 고법이라 했어. 법도가 있는 거요. 절제를 해야 돼. 절도가 있어. 그러니까 동작이 우아하고 진중하고 절도가 있어야 돼. 그렇다 보면 우아하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손 벌려서 이렇게 해줘야 돼. 연주 자세가 있어. 북은 연주 자세가 있어서 누구든지 고법이라 하지 다른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북을 치는 자세는 우아하고 절도가 있어야 돼. 나는 막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만 이거는 북 치는 사람의 자세는 아니여. 저는 여러분들 알기 좋으라고 빨리 받아들이라고 그거를 미리 이렇게 해서 시김새 이렇게 그려주고 하느라고 막 이렇게 난잡하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난삽하게 하는 게 아니야. 북은 우아하게 절도 있게 해야 돼. 시작. 동궁 딱궁 딱딱궁궁 척궁궁궁 동궁 딱궁 딱딱궁궁 척궁 이제 중무리를 보니까 여기 새로 오신 여기 회원님들은 보니까 북을 쳐본 듯이 잘 이렇게 우아하게 받아들이셔. 그래서 보니까 잘하고 계시고. 자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빨리를 그냥 액센트 바꾸지 말고 액센트를 바꾸라고 하면 딱 깜짝 놀래갖고 틀려버리니까 아유 그 채로 속도만 빨리 해보는 거야. 덩궁 딱궁 딱딱궁궁 척궁궁궁 시작. 덩궁 딱궁 딱딱궁궁 척궁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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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궁 딱딱궁궁 척궁궁궁 이렇게 치면은 이제 말하자면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치게 된 것이야. 근데 이제 그거 아무 기교 없이 그냥 중중무리를 템포만 빨리 한 중중무리가 된 거야. 근데 그렇게 치면 또 사실은 안 돼. 왜냐면은 저 이제 악센트 장단이 달라지면 악센트가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덩궁닥 궁닥닥 궁궁 척 궁궁궁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그러면 다른 장단 같이 느껴져. 전혀 다른 장단 아니거든. 그 장단이야. 그 중무리를 빨리 하고 악센트 위치만 바꿔준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전혀 다른 장단인 양 막 무서워해. 전혀 안 그래. 덩궁딱 궁닥닥 궁궁 척 궁궁 가는 거야. 자 한번 가봅시다. 시작. 덩궁딱 궁닥닥 궁궁 척 궁궁궁 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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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궁
해서 중머리 중중머리를 하셨어요. 자, 중중머리를 다 치면은 또 시끄러워. 그러면 나중에는 가락을 덜어내. 자, 가장 저기 봐야 이제 붓가락을 원박을 이렇게 배웠다. 그러면은 항상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원박만 칠 수 없어. 원박만 치면 딱딱하고 재미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장가락이 들어가거나 이제 변주가 이루어져야 돼. 변주가 이루어지는데 변주의 가장 기본이 뭐냐? 가락을 덜어내거나 가락을 보태거나. 가락을 보탤 때 어떻게 보태? 가락을 그 안배 내에서 쪼개. 쪼개는데 어떻게 쪼개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는 거야. 쪼개고 그 다음에는 덜어내고 한 것을 또 결합을 시켜. 그러면 무한정 많은 변주가 일어나는 거야. 처음에는 집중적으로 가락 넣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덜어내는 거 아니면 덜어내거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덜어내거나 첨가하거나 이거니까. 근데 첨가하는 것은 쪼개서 첨가하는 거지 그 한 배를 막 저기 하면서 해치면서 하면은 안 되지. 그 간격 그 칸은 그대로 놔두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쪼개거나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더 쪼개서 막 이렇게 가락을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덜어내거나.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집중적으로 덜어내는 연습, 더 쪼개는 연습을 하다 나중에는 덜어낸 것과 쪼갠 것의 결합을 이루어지면 무한한 아주 뭐 중머리 다시 1, 2, 3, 4, 5, 6, 7, 8, 9, 10, 11, 수백 만 가지도 나온다 이거예요. 이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12박인데 궁닥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경우의 수가 나오겠어. 그렇게 가락이 무한 변주를 이루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틀은 이 기본박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기본박에 대한 그 한 배가 몸에 아주 리듬이 몸에 딱 체화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가락을 쪼개고 덜어내는 것은 쉬운 문제이니까 그걸 이제 유념하시고 우리 회원님들은 늘 그런 교육도 하시고 늘 실습도 하시고 해서 잘 하시지만은 새로 오신 회원님들을 해서 저희가 집중으로 또 한번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은 이제 그걸 한번 돌아본 계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복습이라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희 소리를 목을 좀 살살 이제 풀기 위해서 소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태고 뺑글을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거 보여드리죠. 아 당연히 보여드릴게요. 자 중머리보다는 중중머리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중머리는 저기 뭐 이 템포가 저기에서 빼는 것보다는 집어넣는 게 더 많을 테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빠른 장단은 주로 덜어내기를 많이 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지요. 시끄러우니까. 그 대신 느린 장단은 상대적으로 지루하니까 가락을 더 넣습니다. 쪼개서. 당연한 거예요. 사람 심리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 기다리는 게 지루하거든. 그러니까는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느린 것은 주로 넣게 되고 그 다음에 빠른 장단은 덜어내게 되는 그런 심리입니다. 그러면 제가 중머리와 중중머리를 예로 들면서 중머리를 먼저 쳐볼까요? 제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락이 많이 들어가죠. 이건 중머리예요. 가락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동궁 딱궁이 아니잖아. 동궁 딱따궁궁 덩가닥 딱궁궁 저궁 따구궁궁궁 동궁 딱따궁궁 따구궁궁 딱궁궁 저궁 딱따닥딱 낭가닥 딱궁궁 따구궁 딱따궁궁 저궁 따구궁궁 이렇게 넣었다 이 말이요. 이거 중머리는 가락을 주로 많이 제가 넣었습니다. 넣었은 이제 빼는 거는 저기 뭐야 이제 중중머리에서 제가 좀 빼겠습니다. 덩궁따궁닥닥궁궁척궁궁궁궁 이게 원박이었어요. 덩궁따궁닥닥궁궁척궁궁궁 덩궁따궁닥닥궁궁척궁궁궁 했던 것을 덩따궁따궁 궁통 따궁 따궁 척궁 궁통 따궁 따닥 따닥 궁궁 척궁 궁통 따궁 따궁 척궁 궁통 따궁 따궁 척궁 궁통
사뭇 다르잖아요, 느낌이. 사뭇 다른데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이런 가락들은 차근차근 일러드릴게요. 원곡을 배우고 기본박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하면은 그 변형을 해나가면서 스스로가 자기에 맞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한 변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 호흡마다 다르고 사람이 어떻게 그 리듬을 갖고 가느냐는 그 천인천색 만인만색입니다. 이 가락은, 그래서 이 가락이 어떤 틀이 있고 이게 맞는다 옳다 그러다는 없습니다. 원바크 한 배만 맞으면 어떻게 그걸 갖고 운용을 하든 그건 그 사람의 역량인 것이죠, 연주자의. 예, 그래서 그것은 이게 맞다 그러다만 옳다 그러다는 문제는 전혀 논외입니다. 예, 단지 좀 시끄럽구나 이런 느낌은 있겠죠. 그리고 아우 저건 호흡이 좀 안 맞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창자와 저기가 호흡을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고수가 아 이건 시끄럽고 저 고수하고 나는 죽어도 저 고수하고는 못해 그런 고수가 있고, 아 나 저 고수 진짜 마음에 들어, 나 천만금을 줘도 내 저 사람 내가 이번에 내가 할 때 저 사람 쓴다 그러면은 돈 보따리 사갖고 가서도 모셔다가 그 북을 치게 하죠. 네, 그럽니다. 대회 나갈 때도 그렇죠. 뭐 이렇게.